아, 네, 해설놀이 재밌는데요? 네, 재밌어서 하나 더 지금 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 이번에는 가려야 되는데. 네. 저하고 이제 루이님하고 하신 게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했으니까 제가 기억이 날것 같은데, 사실 기억 안 나요. 오래돼서. 실바랑 후아. 브라질 선수끼리 붙었습니다. 실바는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실바는 도발을 좀 해야 돼요. 루이님은 상당히 인파이터 스타일입니다. 루이님은 인파이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루이님 스타일을 얘기를 하면 되나 모르겠네, 이 방송에서. 좋아요. 루이님 스타일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단타로 거리를 좁히는 스타일이고요. 단타라면은 잽이나 아니면 잽, 훅,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툭툭 치면서 이렇게 거리를 좁힌 상태에서 툭툭 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쓰리 콤보를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툭툭 치면은 상대방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툭툭 쳤으니까 너다 쳤냐? 몇 집게?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이제 카운터상 쓰리 콤보를 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치시고 뒤로 빠지면은 이제 뒤로 따라 들어오면서 이제 가드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주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실바가 이 루이님의 이렇게 루어죠, 루어. 꼬이는 펀치죠. 툭툭 치는 펀치에 속아서 받아치다가는 얘가 한 방에 골로 갑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꼬시고 치죠. 그리고 이제 이 후아의 스텝을 잘 보시면 툭툭 네, 한대 맞았죠. 치고 들어오면서 붙었을 때 적정 거리가 나왔을 때는 스텝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콤보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전진 콤보는 속도가 좀 느려요. 첫 타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충분히 좁혀졌다면은 이 스탠스를 멈춘 상태에서 받아칩니다. 그걸 유의깊게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도 다선 겁니다. 지금 이 스탠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스틱이 서 있는 상태였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금 쓰리 콤보 치신 겁니다. 자, 한번 리와인드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서신 거예요, 지금. 니킥을 찾는데, 자, 보십시오. 섰습니다, 지금. 섰어요. 섰어요. 네. 다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콤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을 하실 때 목적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전진하면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 있는 사람한테 먹이가 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서 있고 얘가 막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가령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그냥 먹이에요, 그냥. 그 중간에 틈이 길거든요. 하나 치고 나서 또훅 들어오면 칠때 틈이 길거든요. 고수들 눈에는 그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때 김밥도 살수 있어요. 그 찰나에 쓰리콤보를 꽂아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정도 거리라면은 내가 이만큼 좁힌 다음에 당신이 때리는 게 나올 때 내가 받아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만큼 한두 대툭 때리고 서 있다가 콤보를 바로 날리는 걸 해야 되고요. 아니야, 나는 네가 들어올 때 때리겠다 싶으면은 가이동 앞으로 갔다가 뒤로 싹 빠지면서 서 있는 상태면 얘가 치면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때 콤보를 날리든지 이런 식으로 수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시려면은 첫 번째로는 뭐 원하는 어떤 그 타이밍 때 본인이 쓰고 싶은 기술을 쓸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단계가 넘어서면은 결국은 이제 상대를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 서 있고 얘가 들어올 때가 내가 가장 해피한 케이스니까 그럴 때 얘가 들어오도록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아니면은 얘가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면은 2단계에서
배를 때린다든지, 먼 거리에서 강훅을 때리고, 또, 이어서 이제 콤보를 날린다든지, 또 그런 수상도 필요합니다. 다시 이제 경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 이렇게 후아가 하이킥을 찼잖아요. 왼발 하이킥을 찼는데, 그게 사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죠. 아,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이킥을 차요. 자, 아니, 차세요. 어이, 잘못 당겼구나. 너무 많이 당겼네. 자, 뒤로 떨어졌다가, 자, 배를 차고, 지금 찼죠? 찼어, 지금. 이거 찼죠? 이거 왜 찼는지 아십니까? 이걸 왜 차셨냐면은, 방금 이걸 차기 직전의 거리가 딱 원투 때리기 좋은 거리였거든요. 원투 때리기 좋은 거리였거든요. 원투 때리기 좋은 거리에서 실바가, 얘가 이제, 후아가 원투를 치고 들어왔을 때 위빙을 딱 하면은 얘한테 이제 카운터를 크게 날릴 수가 있어요. 저는 잘안 그러는데,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루이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잘하세요. 그러니까 루이님이 그 생각을 한번더 읽고, 너 그러면은 위빙할 거잖아, 이 거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위빙의 쥐약인 하이킥을 차겠어, 라운드 킥을 차겠어라고 차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원투고 나올 줄 알고 위빙을 했으면은 저는 이제 크게 한번 스턴이 걸렸겠죠. 그렇게 이제 서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툭친 거는 드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위빙도 하죠. 원투 거리에서 위빙을 합니다. 자, 스텝 보십시오. 스텝 막 서고 있어요. 서로 섭니다. 실바도 섰죠. 지금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헤드 데미지가 지금 깎여 있는 상태거든요. 스태미너가 달리면은 이렇게 소모가 됐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스태미너가 꽉차 있잖아요. 꽉차 있으면 왠지 힘이 나는지 막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헤드 데미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헤드 데미지가 지금 차이가 나죠. 지금 저는 지금 좀반 정도가 지금 깎인 상태고, 자, 이 후아는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타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때렸을 때 제가 먼저 뻗어요. 이 같이 깎이면은 얘가 먼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맞타격을 할 때도 요 헤드 데미지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채우죠. 채우고 들어가죠. 왜냐면 동등한 상태에서 맞타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런 거안 맞죠? 그런 거는 저는 위빙 안 합니다.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 위빙 안 합니다. 야, 지금 제가 실수했어요. 지금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자, 예민하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 블록이 다 까진 상태에서 전진하면서 막으면 블록이 쉽게 까지거든요. 블록이 다 까진 상태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뒤로. 빠지든지 아니면은 위빙으로 이렇게 위빙이나 더킹으로 피하면서 빠졌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드가 깨졌습니다. 자, 이미 이제 보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이걸. 까졌죠? 지금 빠져야 돼요. 들어가다 혼난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가드랑 헤드랑 같이 보고 다 보셔야 돼요, 이거를 서로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스태미너가 많은지, 헤드 데미지는 많은지, 거리는 내가 좋은 서 있는지, 블록은 남아 있는지, 이렇게 항상 유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